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미래에셋 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에서,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저하고는 처음 만나시는 건가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저도 프로그램으로만 봤는데. 예. 오늘 유럽은 현재는 조금 안 좋군요.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독일이 약 1.8% 정도 빠지고 네. 있고요. 예. 오늘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하루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뭐 글로벌리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한국이 수급 공백 때문에 너무 급하게 빠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 매수 심리 정도, 그리고 전일 코스피 기준으로 연기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하길래 바닥이 다 왔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순매수 2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생각하면 네. 좀 빠진 판 거죠 또?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 한 8천억 정도 팔고 실제로는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샀던 하루였고. 패시브. 네. 예. 수급 공백 때문에 뭐 코스피가 너무나도 두드려 맞았던 하루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발 매수 심리성으로 올라왔고 예. 다른 국가들은 오늘도 좀 전반적으로 약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그럼 중국 시장부터 좀 볼까요? 어땠는지. 네. 예.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약 1% 가량 하락한 3,361 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심천은 약 보합 2,262 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는 1% 가량 하락한 23,550 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전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다음 주 월화수 휴일이지만 중국 본토는 월화수목금. 그리고 홍콩은 월화수목 휴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의 연휴를 앞두고 최근에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조금 약세를 지금 뭐 면치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전일 홍콩 그리고 중국 증시는 한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었지만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조금 컸었고 전일 급락 그리고 오늘 급등했지만 네. 글로벌리 대부분의 증시는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급락하다가 중국 증시도 조금 말아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첫 번째 원인은 중국이 유동성을 약 1000억 위안 정도, 어제 조금 실수하긴 했지만 약 18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공급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CATL이 어닝 서프를 냈어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서 중국에서도 살짝 긴장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왜요? 일단은 가장 큰 경쟁사로서 손꼽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도 소폭의 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CATL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 살까봐. 네, 뭐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패시브 자금이 조금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들어가면서 MSCI 내에서든 어쨌든 예. 글로벌 증시에서 그쪽으로 자금이 쓸려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뭐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업종들, 뭐 그리고 전기 배터리 관련한 소재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예. 긍정적인 뉴스를 좀 억지로 내는 듯한 느낌이 최근에 좀 들고 있고요. 그 와중에 CATL이 4분기 어닝 서프 되면서 CATL이 조금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상해 종합 증시나 항셍 지수가 약 1% 가량 뭐 하락을 했지만 네. 심천의 CATL이 조금 하드 캐리 하면서 약보합 정도로 끝났던 하루였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일 기준으로도 홍콩 증시 뭐 비교적 선방하긴 했지만 역시나 약세긴 했거든요. 중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오늘도 그에 대해서 좀 비슷한 흐름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소폭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조금 말아올리면서 이런 네, 악영향이 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사항은 지금 중국에서 다시금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 소폭 소강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 춘절과 비교했을 때 약 두 배 정도 되는 인구 약 2.6억 명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안 갔는데. 네, 작년에는 한 1억 4천만 명 정도였는데 예. 이번에는 예. 2억 6천만 명 정도가 지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확산될 가능성 높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는 이번에 중국에서는 연휴에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라는 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형태를 취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냥 나는 고향에 내려갈 갈래? 거야. 라고 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은 오늘 소폭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국 국제항공이 약 3%가량 상승을 했고요. 네. CTG 면세가 약 1.4%, 상해 국제공항이 1.4%가량 상승을 했고, 홍콩에서는 센즈 차이나가 약 1.4%,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뭐 알리바바 정도가 1.4% 정도 상승을 했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들 약세를 보였는데 작년에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기업들 예. 그리고 재작년에 좀 뜨겁게 중국 증시를 달아오르게 했었던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PR 업종들이긴 해요. 이런 업종들이 오늘 특히나 약세를 보였다. 네, 윤기 실리콘이 약 6%, 중국 석탄에너지가 4.6%, 페트로차이나가 약 4%, 그리고 귀주모태주와 통위가 약 4% 전후로 하락을 했고요. 홍콩에서는 뭐 오늘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전기차 업종들이 특히나 약세였습니다. BYD가 약 9%가량 하락을 했고요. 길리차가 약 4%가량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뭐 양명바이오와 이노벤트 바이오가 약 9%와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통적인 고PR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이날 분위기인 거죠? 무슨 뭐 뉴스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글로벌리 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연초 작년 연말과 연초 산타랠리 기간 이후에 예. 고PR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잠잠해지려나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네. 고PR 업종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뭐 따로 챙길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뉴스가 딱히 나왔던 건 아니었고요.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나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5거래일 연속 1000억 위안 정도 공급을 하고 있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업종들은 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미크론 확산이 완전하게 잡힌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글로벌리 뭐 전일 미국 시장도 잠깐 뜨거웠다가 또 하락 전환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의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적인 상황이 뭐 데드캣 바운스인지 본격적인 상승의 트리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건 글로벌리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중국도 그동안의 주도주 혹은 성장주 예. 전반적으로 예. 약세를 보였다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일주일간의 연휴라는 기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대금이 급격히 좀 줄어들었거든요. 1조 위안 이상의 거래대금이 뭐 4개월 연속 지속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8천억 위안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런 거래대금이 혹은 거래량이 춘절 연휴가 지난 이후 2월 중순부터는 소폭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때부터 중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는 소폭의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3월 초에 네. 그 양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 양회의 경우에는 제일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탄소 중립,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있었는데 이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를 크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에 대해 오미크론 확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제일 메인으로 봐야 될 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인 것 같고요.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글로벌리 약속을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시진핑의 이제 10월부터 시진핑 3기가 출범이 될 텐데 이 3월부터 거의 공고히 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 양회 기간에 시진핑의 3기 출범이 뭐 확고히 된다, 공고히 된다라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기대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지금 선반영으로 글로벌리 고PR 업종들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국의 네. 빅테크 기업들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춘절 이후에 중국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중국이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했었고 1월에도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OBP와 CPP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미국은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양적 긴축을 했었고 10월 이후부터 양적 완화 정책을 네, 펼치고 예, 있는데 예.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서비스업종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비중이 70% 이상인 홍콩 지수가 비교적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홍콩 증시가 왜 홍콩 증시가 더 먼저? 일단은 홍콩 증시에서 가장 많이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서비스업이고 네. 두 번째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부동산 디벨로퍼들입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는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있었지만 그동안 안 좋았던 규제는 솔직히 예. 연초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헝다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9월부터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세 가지 레드라인 뭐 부채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M&A를 하는데 그렇게 딱히 규제를 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1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시장을 꺾이게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금 좀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와 같은 파산 이슈들은 뭐 대외적으로 퍼지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너무나도 많이 두드려 맞았던 홍콩 증시가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매력, 두 번째로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예. 유동성 완화 정책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예. 홍콩 항셍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뷰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하면 이쪽이 먼저일 것 같다? 적어도 다른 국가들 혹은 다른 지수들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잘 버텨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일도 예. 소폭 강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예. 지금 선물도 뭐 지금 뭐 약보합 정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뭐 큰 폭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은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나서 34,160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4% 하락한 13,35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S&P 500은 0.54% 하락한 4,326포인트로 끝났는데 고 PER 업종들 혹은 그동안의 성장을 달려왔던 나스닥 업종들이 네. 연일 조정폭이 조금 다른 지수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FOMC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네. 그제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은 어제는 테슬라를 네. 비롯한 전기차 업종들이 급하게 꺾였고요. 그리고 인텔이 뭐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네. 약 7%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텔은 안 그래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반도체 업종과 전기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 더 많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업종 그동안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지금의 시장에서는 고 PR 업종들이 특히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안 그래도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 2022년에 2회 혹은 3회 네. 전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그래 4회까지는 용인해줄게 였어요. 그런데 그제 FOMC에서는 앞으로 FOMC 정례 회의가 7번 남았는데 네. 이 모든 회의에서도 매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보였어요. 예, 그리고 예. 그동안에 지지난주에 시장이 깜짝 놀랐다가 조금 반등을 했던 케이스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뭐 7월부터 할 수 있어 하지만 파월 의장은 립서비스를 하면서 연말에 할 거야 네. 뭐 10, 11, 12, 4분기 정도에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잠깐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그제 파월 의장이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앞으로 남아있는 FOMC에서 모두 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대차대조표 축소도 조금 더 빠르게 서두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이 무너진 겁니다. 코로나 등장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고 급반등하는 과정에서는 구글에서도 그냥 프레드
토탈 에셋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연준이 얼마나 빠르게 자산을 뭐 토탈 에셋이 증가했는지,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부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비교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돈을 이번 코로나 때 풀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를 좀 축소하자라는 이슈인데, 그동안의 양적 완화, 너무나도 적극적인 역사적으로 없었던 유례 없었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상승 가도를 달렸던 고PER 혹은 PDR, 네. Price Dream Ratio,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가파르게 달렸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이 돈을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멀티플이 축소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고PER 업종들 혹은 꿈만 먹고 살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가혹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다이고요. 3월 FOMC 그리고 금리 인상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 뭐 그때서나 조금 안정화가 되겠다이고 예. 지금 연준이 가장 주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인이 첫 번째가 에너지, 두 번째가 중고차 가격이었는데 네.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 혹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완화가 될 거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전년 여름에 가장 피크아웃이었기 때문에 네. 역기조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도 올해 여름 이후일 것 같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는 거는 올해 여름부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PER 혹은 성장주의 예.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받는 거는 아마 2분기 후반부터 이후부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추운데 여름 와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조정은 어느 정도 다가왔다. 한 7분 응선, 8분 응선 정도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 뭐 좀 개별 종목적으로 혹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차별화될까요? 그러면 고PER 업종들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에 돈을 잘 벌고 있고 예. 그리고 최근의 조정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예.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테슬라가 약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인텔이 7%, 그리고 니오와 리오토가 7%. 전기차 회사들. 네. 리비안이 11%, 루시드가 14% 하락을 했거든요. 지수 자체로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빅테크 업종들이 소폭의 반등을 하는 와중에 네. 작년에 시장을 하드캐리했던 전기차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보이는 효과가 났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벤 에크먼과 같은 투자 그루들이 뭐 넷플릭스 주식 추가 매수라든지 네. 이런 걸 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예.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고밸류가 아닌 기업들 정도에는 네. 조금 시장에 조금 더 추가 매수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은 안 좋죠?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인가요? 오늘 한국 증시가 소폭 반등하면서 네. 미국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끝난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며칠 전에 매도했던 금현물을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오늘 소폭 매수 집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사기보다는 향후 추가적인 하락 혹은 횡보를 고려하면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동안에 금현물 매도했던 자금 혹은 그동안에 현금으로 남겨놨던 자금들의 한 3분의 1 정도만 집행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3월 첫 번째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수의 레벨 다운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겠지만 네. 이게 바닥이라는 확신은 저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과거에도
금리 인상 첫 번째 특히나 첫 번째 금리 인상 구간에는 시장이 많이 예. 좀 충격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락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특히나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두셨던 분들은 네. 이제는 조금씩은 쇼핑을 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들 좀 눈에 띌 만한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슈들보다는 뭐 미국에서 지난 4분기 GDP 예. 발표가 있었어요. 애틀랜타 연인 최근에 지난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5% 성장을 전망을 예. 했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5.7%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거는 약 6.9% 성장이 나왔고요. 예. 4분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기업들의 EPS 성장이 약 22%였는데 이제 막 실적 시즌이 도래했거든요. 컨센서스가 5.7% GDP 성장이었는데 6.9%로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했는데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장 초반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몇몇 개 기업들이 뭐 어닝 서프를 발표를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네. 했지만 예. 이게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게 실적 시즌의 가장 큰 단점은 바이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 안 되는 예. 구간이 예. 바로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바이백 규모가 급등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바이백 규모가 높아져 이 바이백이 자사주 매입이 급증하면서 시장을 견인했던 영향이 네. 굉장히 예. 큰데 이 실적 시즌 동안에는 바이백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조금 커진 하루였다. 커지는 기간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난 4분기 순이익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를 소폭 하향하기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한 뭐 10% 가까운 조정이 예. 나오는 그런 예.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특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실업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매주 지표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26.5만 건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6만 건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것만큼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시장에서 한 번 더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일과 전전일 급등했었던 미국채 금리들이 소폭 뭐 안정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PR 업종들이 급락을 예. 하면서 지수 자체는 끌어내렸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이런 연준 그리고 채권 금리 그리고 성장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분쟁들이었거든요. 예. 특히나 장 막판에 천연가스 선물이 70% 급등했어요. 이게 현물은 약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어제요? 네. 선물이 장중에 70% 급등했다가 약 40%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천연가스 선물에 대해서 이 하나의 보조 지표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전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서방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연합이 더욱더 네. 공고해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글로벌 공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장 막판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는 하루였다. 글로벌 공조라는 건 무슨 공조를 말하는 거죠? 작년에는 뭐 그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전혀 글로벌리 협력하고 있는 국가 간 협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 그리고 관세 전쟁을 했었죠. 예. 그리고 화폐 전쟁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의 케이스에는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적 변수가 나타나면서 네. 우리 너무나도 힘든 시기니까 싸움은 그만하고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당분간은 자제하자라면서 시장이 급등했던 영향도 있었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도 있었지만 시장이 오른 게 미국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 휴전 그 영향도 일부는 있었다라고 본다. 첫 번째로는 예.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뭐 국채 매입 이런 것들이 네. 메인이었지만 예. 그 와중에 중국과 미국이 덜 싸웠기 때문에 시장이
작년에 좀 안정적으로 뜨겁게 오를 수 있었다라는 예. 거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 내전 그리고 서방 국가와 중국 미국의 연합이 조금 더 격해진다면 예. 뭐 대만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지구적인 조금 트러블이 나오게 된다면 공급망 해소가 올해 예. 하반기엔 된다더니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들이 하반기에도 더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왜? 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던 게 첫 번째가 에너지였고요. 네. 두 번째가 중고차 가격이었습니다. 네. 이 두 개를 합친 게 약 45%가량의 네네. 원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에너지가 지금 유가도 90불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넷제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한다. 그때라고 하면서 더 오르죠. 예. 그렇죠. 예. 천연가스 안 그래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럽의 경우에는 약 40%, 미국의 경우에는 20%의 에너지 발전이 천연가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힘이 이 안 그래도 넷제로 와중에 이 천연가스 공급망을 좀 주락펴락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 자체를 좀 목을 쥐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서방 국가들이 연합을 해도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 그냥 가스 밸브 잠글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영국의 케이스가 그랬거든요. 네. 영국도 전기료가 1년 전 대비해서 7배가 올랐대요. 많이 올랐죠. 네. 예, 가스 때문에. 그러다 예.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글로벌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서방 국가 대비 뭐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이 조금 더 공고화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지역 포격했다. 라고 하면서 천연가스 값이 급등했던 거였거든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러면 주가 약재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PR 업종들이라든지 예. 그동안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성장을 했었던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다라고 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뉴스까지 잘 따라잡아 봤고요.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설 잘 보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